일주일 두 분이 보러 오신 적 있으세요? 성남에서는 새벽에 산에 올라간 일은 있죠. 아, 이게 아침이라 성해가 많이 네. 아, 노골섬은 오신 적이 있어요? 저희는 여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노골섬은 네. 처음입니다. 저 뒤에 지금 여명이 좀 밝아오고 있거든요. 네. 한번 돌아서 한번 보시죠. 네. 또 그렇게 도시입니다. 아. 근사하네요. 아, 그러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와서 볼만한데. 산에는 좀 중요한 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새 첫 일출을 보러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제가 일출 보러 가끔씩은 이제 공식적으로 다니긴 하는데 이제 올해는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죠.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. 네, 정말 큰 책임감도 느끼고 그럽니다. 사모님은 어떠세요? 해마다 바뀌는 또 새해를 맞지만 올 한 해를 맞는 느낌은 정말 다른 해보다는 훨씬 더 느낌이 흐르네요. 약간 떨리기도 하고. 지금 잠시 오면 저기 태양이 떠오를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아, 이렇게 평지에서 네, 일출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. 뭐 바닷가를 가거나 산 위에 올라가거나 했는데 좀 색다른 느낌이고요. 우리는 올해는 그래도 일단은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. 특히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고 올해 그리고 특히 작년에 정말로 어려운 한 해였는데 올해는 희망도 많고 정말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.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. 특히 이제 아직도 해가 안 뜨고 있는 우리 지구의 다른 쪽 우리 해외 교민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해 아주 안전하게 넘겨드릴 테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우리 전 세계 교민 여러분 우리 한국인 여러분들 다 정말 연대 정신 속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예, 지금 해가 다 떠오르는데요. 저 해는 딱 10분 후에 네. 호치민 상공에 떠오릅니다. 그래요? 신기하다. 예. 교민들이 나와 계시거든요. 예. 교민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. 네, 우리 호치민 교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아, 정말로 자 건강하고 병 없고 행복하면 좋겠어요. 네. 자,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 적당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우리는 다 한 식구들인데 정말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롭고 또 인권이 넘치고 누군가가 고통받지 않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면 좋겠습니다. 해외에 계신 교민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저희도 함께 더 훌륭한 나라, 더 발전하는 나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도 많으실 테고 아마 우리 그 세계인들이 또 인정해 주는 게 있어서 자부심 많으실 것 같아요.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, 더 인정받는 나라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우리 사모님도 교포 여러분에게 한 분. 네,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지난해는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드셨는데 저렇게 떠오르는 해처럼 희망이 솟아오르시기를 바라고요. 그리고 또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연습하셨습니까? 노태영이 예.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예. 아시아, 아프리카, 중남미 다 예. 돌아가지고 해외 교포들의 그 염원을
다 예. 담아서 예. 내일 다시 해가 떠오르거든요. 네. 그 해를 예. 우리 후보님께서 받아주실 거죠? 네. 진짜요? 다시 한 번 더 봤죠. 어. 네. 신기하네요. 거의 다 떠올랐어요. 보기 어렵네요. 그러니까, 예. 네, 눈 부셔서 못 보겠네. 어. 네. 그럼 내일, 네. 내일 우리 후보께서 부산에서 그 전 세계 교민들의 염원이 담긴 체험을 다시 맞아주실 것 같고, 아. 네. 오늘 예, 이 자리는 예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네, 반갑습니다. 우리 국민 여러분, 올해는 정말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그런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서울 스튜디오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